귀중한 마귀. 특정 부위에 맞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발력 4,900마리 주의사항. 가벼운 상처는 과스나 수술로 소독하지 마쇼. 아니 보통들 하잖아요. 다 심하게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집에 다 있는 건데 저. 집안에서 과일을 깎다가 팔에 깊이 베었을 때, 못질을 하다 못에 찔리고 말았을 때, 당신은 상처가 났을 때 무엇을 찾습니까? 빨간약, 연고, 반창고, 통약,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생각나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산화수소를 먼저 찾는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는 상처에 바르는 좋은 소독약.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피부 세포막을 파괴시킨다. 소독약으로 흔히 사용되는 과산화수소가 오히려 상처 치유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 과산화수소의 과량 사용이 정상 피부세포의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고, 상처가 깊었을 경우에 오히려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상처에 과산화수소 소독약을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이 따가움. 상처 부위가 마치 지글지글 끓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인데, 과산화수소는 세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세포까지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 예로부터 과산화수소는 우리 주변에서 독한 성분으로 쓰여왔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파마약 중화제, 80-90년대에 속칭 노는 아이들이 한 번쯤 사용해본 탈색제,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90% 농축 과산화수소로 로켓까지 쏘아 올렸다. 과산화수소 난용의 대표적 부작용은 최근 유행수를 탄 피어싱으로 인한 염증. 관리소홀로 인해 쉽게 생기고 마는 염증.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남용한 끝에 피부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산 성분이 있어서 귀, 코, 입법 할 것 없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젠 피어싱 전문병원 간판을 발견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 남용으로 귀걸이 염증이 더욱 심해져 현재 치료 중이라는 한 환자를 만나봤다. 이미테이션은 원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몇 시간 정도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바로 심하게 염증이 생겨서 집에 있는 이제 과산화수소 갖다가 소독을 했는데, 그 소독하고 나서 그 다음날 더 심해졌어요. 그런 경우 없던데 맞아.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상처 조직을 잡혀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세포의 재생을 방해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산화수소가 피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실험해줄 친절한 전문가, 정기양 교수. 오늘 실험은 어떤 실험인가요? 과산화수소가 우리 세포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열린 상처와 비슷한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과산화수소하고 또 흔하게 쓰는 소독약인 베타딘을 처리한 다음에 그런 소독약들이 우리 그 세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한 실험입니다. 24시간 후 세포의 변화는? 예상대로 과산화수소로 처리된 세포가 가장 많이 파괴되었다. 그렇다면 과산화수소 대신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일까? 병원에 오기 전 단계라고 하면 생리식염수유를 이용해서 상처의 환부를 충분하게 세척해주게 되면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성으로 인한 세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균을 씻어내려주기에 생리식염수는 과산화수소에 좋은 대안이다. 단, 오염물질이 들어가 세균 감염 위험이 있는 상처가 생겼다면 상처 초기에 과산화수소를 소량 써서 세균을 죽이는 것이 옳다. 그리고 못이 박힌 상처는 파상풍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항생제 연고보단 병원을 먼저 찾는다.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지혈을 하되 고무줄로 묶지 마라. 혈의 순환이 차단되어 상처가 덧나므로 멸균 거즈를 대고 서서히 지혈을 한다. 그렇다면 손이나 발에 자주 나는 물집 상처의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절대 가정에서 터뜨리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 오셔서 소독된 멸균된 기구를 이용해서 물집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집을 제거한 이후에는 시킨 대로 한 번도 한 적이 해상 연구나 물집을 치유할 수 있는 비교적 수분이 있는 크림을 이용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는 촉촉히 유지해야 빨리 납니다.
웬만한 상처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반창고를 부수기 전에 연고를 살짝 발라주어도 좋다. 모르고 남용한 과산화수소, 소중한 피부 세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 잘 보셨나요? 아이에게 남는 작은 흉터가 엄마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꾸며주신 4,900만의 주의사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잘 몰랐었던 사실들을 많이 알아냈어요. 네. 과산화수소도 사실 딱 했을 때 보글보글 끓는 게 또 세균 죽이는 거라고 재밌다고 그럼요. 했었던 경우가 예, 있거든요. 보글보글 했는데 닦아내서 또 보면 또 보글보글하고 또 닦아내고. 다크초콜릿은 무조건 저는 그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네, 그리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수치가 그렇죠. 치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다이어트 효과가 많다고 그렇죠. 들었었어요. 사실 고식 효과 때 다크초콜릿 먹어보니까 좋더라. 식욕도 없어지더라. 네. 이게 입소문 타고 돌아서 치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나도 많이 먹었는데 어쩐지 안 빠지더라. 우리 신동이 어떡하죠? 왜요? 숙제에서 그것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이발해 드린 거예요. 점점 더 어떻게 살이 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마기. 예예. 보통 이거 시원하다고 아픈 게 좋은 거라고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정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약하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장파열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그게 이제 사실은 이거 맞을 때, 예. 이런 거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러다,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잘못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함께 보면서도 야 정말 놀라운 우리 생활 속에 주의사항이 있었구나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알게 됐으니만큼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지를 알아보는 요주의 카메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육해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어린이들 보면서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참 그 가슴 철렁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위험한 상황을 어떤 분들이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아니면 위험에 빠질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사항 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험. 우리가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국민 위기시태조사 캠페인 요주의 카메라. 연예계 등용문 중에 하나로 알려진 길거리 캐스팅. 오늘은 나 길가에서 제가 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지나가다가 어떤 매니저분이 저를 일찌감치